오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뭐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오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.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? 상식적인 얘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본인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의사를 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. 여기에 대한 후보님 생각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자신이 한때 몸에 담았던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은 제가 볼 땐 참으로 배은망덕한 발언으로까지 여겨집니다.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될 이 대선 선거판에서 정치보복과 정치보복성 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